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을 바라보면서 과연 시장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많습니다. 곧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권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윤태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부탁한 것과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지 발언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나마 다툴 사안은 동창회 체육대회 지지 발언입니다. 권 시장이 구청장은 누구, 대구시장은 자기, 시의원은 누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며 뽑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 시장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당사자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권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입니다.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강경 사유는 없고요. 오히려 검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지만 권 시장 측은 공개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이름까지 외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악의적 제보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권 시장 측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본주의의 그늘이라고 할까요? 빈부격차, 고용불안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을 넘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도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일반 창업 기업보다 높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공감시즈,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센터로 시작했다가 게스트하우스와 여행사로 영역을 넓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청년층이 주로 일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이익은 남기는 것보다 기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순이익 중 절반은 북한 이탈 주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윤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잘 모르는 데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도 적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릅니다. 북한이 열리면 개성, 금강산, 백두산 이런 데 우리 시민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게 곧 실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대구 지역 사회적 기업은 69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 인증 단계를 거치는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이 끝난 뒤 3년 동안 평균 생존율은 75.4%로 일반 창업 기업의 생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인건비에 치중된 지원은 다양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집중해 주기보다는 이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영역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진입하도록 개발을 하자라는 게 좀 주요 핵심 목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 수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은 병원에서 감염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3일 이전에 퇴원한 신생아 1명이 추가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잠복기에 퇴원한 다른 신생아 6명도 추가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은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가 지난 23일 퇴원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됐고 현재 14명이 해당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50살 A씨 등 68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 보험설계사 7명은 골프 동호인들에게 홀인원 보험을 들게 한 뒤 홀인원 증명서와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보험금 68건을 청구해 1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홀인원을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축하 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카드를 결제한 뒤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시 비산동 한 다세대 주택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스쿠터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집으로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안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